지금은 어디 가는데? 밥 먹으러. 더현대서울이 원래 손님이 진짜 많잖아. 그래가지고 걱정했는데 오늘 오후라서 그런지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우리는 6층에 가서 뭐 먹을지 좀 봅시다. 나무가 진짜 많다. 나무가? 구경이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폭포가 있어요. 이게 15m인가?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오. 골라다니는 이런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지금 사야 된다고? 이거는 사야 될 것 같아. 이거 예쁜데? 이 정도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. 안 아쉬... 아, 이 정도는 안 아쉬울까? 여기는 더현대 가장 핫한 매장 중에 하나인 아르켓인데요. 되게 베이직한 아이템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 처음 생긴 매장이어가지고 오픈 전부터도 되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베이직한 그런 디자인. 약간 무인양품 코스의 중간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어, 이런 수건 소재들이 많네. 테리 소재들. 오. 예쁜데, 가방? 그거 아니고, 커플 넣는 거. 세탁물 넣어 다니면 되는 건가요? 네, 맞아요. 그건 뭔데? 진짜. 과연 바지랑 자켓 중에 어떤 게 더 튈지. 오, 오, 오. 엄청 잘 어울리는데 약간 곤충 같기도 하고. 바지랑 되게 잘 어울려. 약간 무게감이 있어서 이제 자켓을 입을 수 없어요. 여름이 돼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입으면은 밥 못 먹고. 어. 알지 알지. 색깔 너무 예쁜데? 자라에 왔습니다.